안녕하세요. 올댓 카니발입니다. 이번에 카니발에 누수 관련 문제가 이슈가 있었는데요. 다른 차량들도 이런 부분들은 늘 지적되고 있지만 유독 이번 카니발에는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만큼 큰 화제거리로 다가왔는데요. 이미 유명 유튜버 분들도 테스트 영상을 올렸었죠. 저희도 카니발 풀체인지 모델을 소유한 오너인 만큼 이런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데요. 태풍 바비 마이삭을 경험하며 앞으로 다가올 하이선 태풍도 접근하는 가운데 누수 관련 문제가 이슈가 된다는 점에서 조금 불안한 일이긴 하지만 이런 경험을 통해서 차량의 문제를 발견해 수정하고 보완되는 일은 카니발 오너의 입장에선 꼭 나쁘지만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누수 관련 문제는 차량의 전체적인 결함인 만큼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지를 확실하게 따질 필요가 있는 부분으로 이번에 저희가 세 대를 총 구매했었는데 두 번째 차량이 탁송되어 와가지고 직접 누수 테스트를 진행해 보기로 했는데요. 차량을 세차한다는 느낌으로 차량을 전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큰 문제점이 없었으며 누수가 발생했다는 부분을 위주로 누수 테스트를 진행해 본 결과 본네트 부분의 왼쪽 커버 부분에 물이 조금 고여있는 부분 외에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모든 차량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동일한 조건으로 팰리세이드도 한번 누수 테스트를 진행해 봤습니다. 팰리세이드는 출시 때부터 본네트 부분 쪽에서 누수가 문제가 많았었죠. 본네트 쪽에 누수 테스트를 해본 결과 아직도 물이 흥건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후에 나온 캘리그라피 버전에서도 보완이 안 되어 있는 점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네요. 팰리세이드의 엔진룸 쪽 누수 문제를 해결할 것이 바로 방수 몰딩 작업으로 고압 세차 시 누수 및 풍절음에도 도움이 되는 작업입니다. 시중에서도 구매해서 다이도 해보실 수 있지만 저희 신차 패키지 내용 중에 풍절음 키트 작업을 통해 본넷에도 방수 몰딩 작업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누수 관련 문제는 차량마다 조금씩 차이는 발생할 수 있지만 테스트 해본 결과 전체 차량이 해당되는 문제는 아닌 점을 알아볼 수 있었으며 정말 카니발 누수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시 어떻게 해결 대처해줄지가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저희 올댓 카니발 차량으로 앞으로도 많은 작업 영상과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신 내용들을 토대로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